안녕하세요. 다리 참 아름답네요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메이븐 출판사에서 펴낸 우종영 지음 한성수 역금의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입니다. 오래된 숲일수록 적당한 틈이 있는 까닭.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늘도 완벽해지기 위해 애쓴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서 승자가 되려면 최고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실수 없이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부담감은 사람을 짓누르게 마련이다. 결국 일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는 초조함과 불안만이 가득하게 된다. 한때 지독한 완벽주의자였으나 어느 순간 그로 인해 극도의 불안, 스트레스와 싸우며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불안감과 불행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아냈다. 완벽주의자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 그는 완벽의 추구라는 책을 펴낸 하버드대학교 탈벤 샤하르 교수다. 나는 그 책을 읽으며 내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나 또한 완벽주의를 강요하는 사회에 길들여져 있던 탓일까? 누가 뭐래도 흠결없는 나무 의사가 되고 싶었다. 나무를 하나라도 더 살리려고 애썼고, 살리지 못하면 속이 상했다. 의사라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나는 유독 살리지 못한 나무들만 내내 마음에 남았다. 목전에서 죽어가는 나무들을 지켜보는 것도 괴로웠다. 전부 내 능력이 부족한 탓인 것만 같았고, 그럴수록 나무 의사 노릇을 하는 것 자체에 회의가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마침 병이 들어 고생하고 있는 나무를 치료하고 있는데, 서울 근교의 한 사찰에서 연락이 왔다. 절 마당에 있는 반송 한 그루가 곧 죽을 것 같다고 했다.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가 보니 반송은 한눈에 봐도 연륜이 느껴질 만큼 오래된 나무였다. 하지만 줄기가 부러진 채 너무 오래 방치된 탓에 그냥 두면 명을 다할 것이 분명했다. 원래 반송은 생태적인 특성상 다른 소나무에 비해 수명이 짧다. 줄기에 비해 가지를 너무 많이 뻗기 때문이다. 끝도 없이 뻗어나간 가지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가지들이 갈라져 결국 쓰러지고 만다. 하지만 그 지경에 이르기 전에 줄당김으로 가지끼리 잘 묶어주면 줄기가 갈라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반송을 오랫동안 돌봐온 절에서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나무가 이렇게 될 때까지 왜 그냥 놔둔 걸까? 안타까운 마음에 이미 갈라진 줄기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노스님 한 분이 곁에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젊은 스님이 연락을 드린 모양인데 그냥 두시지요. 살 운명이면 그냥 둬도 살 것이고, 죽을 운명이면 아무리 애를 써도 죽지 않겠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려는 나무를 억지로 살려내는 것도 순리는 아니지요.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느낌이었다. 어쩌면 한 그루의 나무라도 더 살려보겠다는 염원이 실은 나무 의사로서 완벽해지고 싶은 욕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다. 절대 실패하고 싶지 않고,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고, 그래서 최고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과해 나무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나무 입장에서 판단하고 자연의 순리에 맞게 나무 의사 노릇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다. 그동안 내 과욕이 주어진 삶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섭리를 얼마나 거스른 걸까? 부끄러운 마음에 나는 한동안 그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뒤 나는 모든 나무들을 완벽하게 낫게 해주겠다는 욕심을 버렸다. 대신 나무가 살아있는 동안 조금 더 편안하게 삶을 누리도록 돕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생명을 다한 나무들을 잘 보내는 일도 포함되었다. 괴롭게 수명을 연장시키느니 아름다운 상태에서 죽음을 맞게 하는 것도 나무 의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아마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빡빡하던 나무 의사 노릇에 숨쉴 틈이 생긴 것이 말이다. 덕분에 나는 나무 의사 생활을 지치지 않고 즐겁게 해올 수 있었다. 한 그루의 나무라도 더 살리려고 동분서주하던 젊은 날의 모습을 떠올리면 빈틈없이 나무로 꽉 들어찬 우리 근대의 숲이 생각난다. 전쟁 직후 우리나라의 녹화 사업은 가히 전투적이었다. 전쟁을 겪은 산은 대부분 벌거벗은 모습이었고, 녹색 옷을 다시 입히기 위해 사오리면 온 국민이 묘목을 들고 산에 올랐다. 빈틈없이 나무를 심은 덕에 오르지 않아 숲은 어디를 가나 울창해졌다. 어찌나 빼곡하게 심었는지 숲에 들어서면 웬만큼 비가 와도 옷이 젖지 않을 정도가 된 것이다. 헐벗은 산이 다시 푸르러진 것은 다행이지만 하늘을 향해 치솟은 나무들을 볼 때면 측은한 마음이 든다. 가지를 마음껏 벗기는커녕 숨쉴 여유조차 없는 공간에서 나무들은 생존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부족한 햇볕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그저 위로만 치솟듯 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생존만을 위해 경쟁하는 숲은 죽어간다. 햇볕이 바닥까지 닿지 않으니 온기가 부족해 어린 생명이 싹을 틔울 재간이 없다. 어린 나무와 풀꽃, 그들과 함께하는 작은 곤충들이 살아갈 공간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겉으론 완벽해 보일지 몰라도 그런 숲은 결국 희망이 없는 불임의 땅과 다르지 않다. 숲이 새 생명을 품을 수 있는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려면 틈이 필요하다. 나무가 수명을 다하거나 예기치 않은 재해로 쓰러지면 그 자리에 빈 공간이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 따뜻한 햇볕이 들고 햇볕을 받은 땅에는 지난 가을에 떨어진 낙엽이 뒤섞이면서 새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양분이 축적된다. 그래서 숲의 틈은 끝과 시작이 공존하는 공간이자 결핍이 희망으로 탈바꿈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지난 봄집 근처 북한산을 오르다 꽤 깊은 산 중에서 어린 아카시 나무를 발견한 적이 있다. 큰키 나무들이 자리한 산 중턱에서 아카시 나무가 싹을 틔울 수 있었던 것은 큰 나무들 사이에 틈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서너 평 남짓되는 숲의 틈. 그곳은 주변을 둘러싼 큰 나무들 덕에 계절의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일정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한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주변 나무들이 방패막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마치 온실안처럼 어린 생명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다. 숲에 틈이 있음으로 해서 어린 나무, 새로운 희망이 자라는 것이다. 새 생명이 자라기 위해 숲에 빈틈이 필요하듯 우리 인생도 틈이 있어야만 한숨을 돌리고 다음 걸음을 내디딜 힘을 얻을 수 있다. 나 또한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었다. 만일 내가 모든 나무를 완벽하게 고치겠다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더라면 나무 몇 그루쯤 더 살릴 수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까지 일을 계속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때는 정말이지 일이 하나도 즐겁지 않았다. 실수한 것만 떠오르고 전부 마음에 들지 않고 스트레스만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해
남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지도 못했을 것이다. 내 곁에 사람들이 모여든 것도 그 즈음부터였던 것 같다. 모든 나무를 완벽하게 살려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니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다. 간혹 나무를 장식품 대하듯 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도 일단 한 걸음 물러서서 그들이 하는 말을 먼저 듣는다.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 상대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해 볼 여유가 생겼고, 덕분에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다. 완벽한 사람보다는 어딘가 틈이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가 쉽다는 것도 그제야 알게 되었다. 가끔 아내와 차를 마시면서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하곤 한다. 내가 평생 당신과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늘5% 부족하게 돈을 벌어다 준 거라고. 부족한 살림을 꾸리느라 힘들었던 아내에게는 가슴 한켠에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그 말이 농담만은 아니다. 만일 내가 일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 완벽을 추구했다면 삶이 지금보다 훨씬 빡빡했을 것 같다. 5%라는 부족한 틈이 있었기에 우리 부부는 지금 가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았고, 능력 이상으로 내달리면서 현재를 소진해버리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5%의 작은 결핍으로 인해 오히려 삶이 충만해진 셈이다. 그래서 나는 젊은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앞만 보고 내달리지 말고 무엇이든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곤 한다. 완벽해지라고, 앞으로 빨리 내달려 가라고 부추기는 세상에서 잘 살아가려면 오히려 잘 비우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완벽을 목표로 삼고 부족한 것을 모두 채우려고 무리하는 순간부터 찾아드는 건 불안과 초조뿐이다. 오래된 숲에 틈이 마려주지 않는가? 비움으로써 더 좋은 것을 채울 수 있는 법이다. 결국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서울 도봉산 망울사에 오르는 길 언저리에는 두꺼비 바위가 있다. 마치 두꺼비가 파리를 잡아먹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앉아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바위 밑으로 더 신기한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집채만한 바위덩이들이 마치 도끼에 맞은 장작처럼 쩍쩍 갈라져 있는 것이다. 큰 바위가 마른 장작처럼 쫙 갈라져 떨어지는 것이 화강암의 특성이라지만 사실 최초로 바위 틈새를 벌리는 건 다름 아닌 나무다. 암벽 위에 자리 잡은 왜소한 나무들이 제 몸집보다 몇십 배는 큰 바위덩이를 보란 듯 갈라버리는 것이다. 대체 나무는 무슨 힘으로 큰 바위를 두부 자르듯 갈라놓을 수 있었을까? 아직 껍질이 채 생기지 않은 여린 나무 뿌리 끝에는 흙을 파고들 때 상처가 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뿌리 골무라는 조직이 있다. 단단한 바위를 부지불식간에 갈라버리는 것이 바로 이 뿌리 골무다. 그렇다면 뿌리 골무가 안반천공기의 드릴처럼 단번에 바위를 뚫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일까? 그건 아니다. 뿌리털 끝을 감싸고 있는 뿌리 골무는 오히려 나무의 그 어떤 조직보다 연약하다. 그저 뿌리 끝에 달린 생장점을 부드럽게 감싸는 채 끈끈한 점액질을 분비할 따름이다. 재미있는 점은 집채만한 바위를 단번에 가르는 비밀이 바로 이 부드러운 점액질에 있다는 것이다. 뿌리골무가 내뿜는 점액질은 거친 흙을 부드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미생물까지 먹여 살린다. 옥수수 뿌리의 점액질 1g에는
무려 100억 마리 이상의 세균이 충분히 먹고 살수 있는 영양물질이 들어있다. 그래서 나무 뿌리로 인해 수많은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공간이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생명의 순환 고리는 단단한 바위로 스며들어 바위를 부식시키며 작은 틈새를 만들어낸다. 처음엔 눈에 보이지 않는 틈새에 작은 미생물들이 조금씩 들어가 살게 되고 그 부드러워진 공간으로 뿌리가 뻗어나가니 아무리 단단한 바위도 결국 갈라지고 마는 것이다. 바위가 유독 많은 도봉산을 오르다 보면 도저히 뿌리 내릴 수 없을 것 같은 암벽 한가운데서 태연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들을 볼수 있다. 예전에는 그런 나무들을 볼 때마다 뭔가 아슬아슬하고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대견하다는 생각이 든다. 비록 척박한 바위 위에 자리 잡았을지언정 그들이 가진 뿌리의 부드러운 속성이 나무 자신은 물론 주위의 여러 생명들까지 살리며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어디 암벽 위에 자라는 나무뿐이겠는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길에서도 바위처럼 단단한 벽을 만나게 된다. 그 벽이 너무나 크고 단단해서 그 어떤 노력에도 꿈쩍하지 않을 것 같으면 화가 나게 마련이다. 하지만 미동도 없는 벽 앞에서 소리치고 화를 내봐도 남는 것은 지독한 좌절감과 상처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 역시 젊은 시절에는 나를 둘러싼 벽 때문에 가슴에 화가 많았다. 어려서부터 생업전선에 뛰어들었기 때문인지 애송이가 뭘 안다고 까불어라는 조롱과 야유에 자주 시달렸고 그럴수록 나는 강하고 세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다. 내 눈에 비친 세상은 온통 싸워서 이겨야 할 적투성이었다. 세상을 향한 적개심은 나무를 치료하고 다니면서도 한동안 떨굴 수 없었다. 특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무 따위는 죽어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면 욱하는 화를 참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되었다. 강성으로 맞설수록 싸움은 커지고 분노는 더큰 분노를 불러일으킬 따름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혈기왕성하던 40대 때의 일이다. 강원도 한 산골 마을에 오래된 느티나무를 이전해야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달려가 나무를 찬찬히 살펴보니 돌밭에서 자란 나무라 미리 뿌리 돌림을 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나무를 옮겨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마을에 도로를 놓아야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었다. 도로가 생기면 땅값이 오를 테니 이참에 돈좀 벌어보겠다는 욕심이 한눈에 느껴졌다. 그래도 나무를 그냥 베어버릴 수도 있는데 나를 먼저 부른 게 어딘가 싶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나무의 상태를 잘 설명하면 마을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재차 설명을 해도 당장 나무를 옮겨달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사람들의 이기심에 치가 떨린 나는 차오르는 분노를 애써 삭이며 나는 못하겠으니 다른 사람을 알아보라는 엄포를 놓고는 돌아섰다. 그런데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안 봤다면 모를까 이대로 느티나무가 죽게 놔둘 수는 없었다. 어떻게 해야 느티나무를 살릴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온 나는 그 길로 짐을 꾸려 다시 마을로 향했다. 그때부터 시작된 버티기 작전. 일단 나는 느티나무 아래에 텐트를 쳤다. 주민들은 나무를 옮겨달랬더니 텐트를 치고 시위라도 할 작정이냐며 화를 냈다.
옮길 때 옮기더라도 일단 이사는 할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옮기면 느티나무는 바로 죽습니다. 그러고는 그때부터 한 며칠을 이 집, 저집 기웃대며 더울 일이 없는지 물었다. 대부분 노인 내외 단둘이 사는 시골집인지라 젊은 내가 대신 할 일이 꽤 많았다. 텃밭에 지지대를 세우는 것부터 오래된 보일러를 손보거나 이가 맞지 않는 문짝을 고치는 것까지 나는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청하고 나섰다. 괜한 짓이라며 눈총을 주는 사람들에겐 넉살 좋게 대꾸했다. 나무 돌보는 김에 어르신들 불편한 것도 같이 봐드리는 겁니다. 저를 봐서라도 앞으로 나무를 잘 보살펴 주세요. 느티나무를 치료하며 마을 일을 돕기 시작한 지 얼마가 지났을까? 아침부터 어느 집에 쓰러진 담장을 손보고 있는데 집주인이 슬며시 다가와 물었다. 정말 저 나무를 바로 옮기면 금세 죽어버리는 거요? 처음에는 들은 척도 않던 나무의 생사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었다. 슬그머니 간식을 건네며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동네 어른들을 도우며 마을에 머문 지 서너 주쯤 지나니 지금 당장 옮기지 않으면 나무를 톱으로 잘라버리겠다고 으름장 놓던 목소리들이 수그러들었다. 오며 가며 못마땅한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지만 아주 소수였다. 그러던 차에 마을 이장님이 나를 찾아와 말했다. 당장 도로를 놓지 않는다고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니 나무를 옮길 준비가 될 때까지 말미를 줄수 있다고 했다. 젊은 친구가 애쓰는 마음을 봐서라도 당장 나무를 옮기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마을을 한바탕 소란스럽게 만들었던 느티나무 이사 문제는 그렇게 일단락되었다. 그제야 나는 한숨을 돌리고 마을을 떠날 수 있었다. 애초에 계획했던 것은 아니지만 나로서는 비슷한 일을 수도 없이 겪은 끝에 마지막으로 내린 비책이었다. 그간의 경험으로 볼때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이며 부딪혀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다. 오히려 관계만 더 틀어질 뿐이었다. 당시 나는 어차피 나무가 옮겨질 상황이라면 건강을 되찾을 만큼의 시간이라도 벌고 싶었다. 그리고 나무를 이전하고 난뒤 누군가 나를 봐서라도 나무를 그냥 방치하지 말았으면 했다. 그래서 기껏 짜낸 아이디어가 텐트 슈이였다. 일손을 도와가며 아픈 나무를 모른 채 하지 말아달라는 내 마음을 우회적으로 전한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마을 어르신들이 나를 기특하게 생각해서 느티나무를 살려주었다. 그 뒤로 나는 아무리 불합리한 상황을 맞닥뜨려도 그 자리에서 맞장부터 뜨고 보는 버릇을 조금씩 고쳐나갈 수 있었다. 어떻게든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말겠다며 맞서 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맞서 싸우지 않고 일단 한 걸음 물러서서 부드럽게 우회할 줄 아는 것. 그것은 결코 지는 것이 아니다. 저 혼자 강하게 고추선 나무가 한여름 폭풍우에 가장 먼저 쓰러지는 법이다. 사람도 다르지 않다. 아무리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 노자도 말하지 않았던가. 부드러운 것이 능히 단단한 것을 이기고 약한 것이 능히 강한 것을 이긴다고. 이제는 알겠다. 결국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기가 참 쉽지 않다. 나는 아직도 멀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메타세 코이아. 가끔씩 나는 사진 작가들과 함께 나무 사진을 찍으려고 산행을 한다. 나는 그들에게 사진을 잘 찍는 법에 대해 조언을 듣고
그들은 내게서 피사체인 나무에 대해 배운다. 올해 봄, 오랜만에 몇몇이 출사 계획을 잡았는데 참석자가 갑자기 늘어 버스까지 대절하게 됐다. 새벽같이 출발했지만 버스가 강남에 이르니 길이 막히기 시작했다. 언제고 뚫리겠지 하며 느긋한 마음으로 잠을 청하려는데 누군가 소리를 질렀다. 우와 선생님, 저 나무들 좀 보세요. 높이가 아파트 꼭대기를 넘어선 게꼭 정글 같아요. 아니, 도시 한복판에서 나무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자랄 수 있죠? 그것도 비좁은 아파트 사이에서요. 그가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꽤 많은 나무가 군집을 이루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끈 나무는 다름 아닌 메타세 콰이어였다. 메타세 콰이어는 도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부터 도로변에 심긴 우리나라 가로수의 대표 주자다. 가로수는 도로를 달리는 운전자의 눈 피로를 덜어주고 보행자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며 또그 존재 자체로 도시 미관에 한몫한다. 그래서 아무 나무나 가져다 심을 수가 없다. 말하자면 우리가 도로변에서 흔히 보는 은행나무나 플라타너스, 메타세콰이어 등의 가로수는 나름 선택된 수종인 셈이다. 하지만 이제 도시의 나무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무성한 가지와 잎이 건물 간판과 창문을 가리고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들이 하수구를 막고 길게 뻗은 뿌리가 지하의 배수관을 망가뜨리거나 보도블럭을 들어 올린다는 이유로 아예 나무를 뽑아버리거나 몸뚱이만 남겨놓고 굵은 가지를 몽땅 쳐낸다. 보기 좋다고 심을 땐 언제고 이제와 성가시다며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니 나무 앞에 설 때마다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이런 가슴 아픈 현실에도 불구하고 메타세 콰이아가 20m 넘게 아파트 옥상 높이까지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나는 하늘 높이 치솟은 메타세 콰이아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다. 저 나무는 도시에서 흔히 볼수 있는 메타세 콰이아예요. 메타세 콰이아가 저렇게 크게 자라는 건 도심이어서 빌딩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마 아파트가 곁에 없었더라면 저렇게 높이 자라지는 못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침엽수는 찬바람이 몰아치는 동토의 땅에서 태어나 살아왔다. 나무가 살수 있는 북쪽 한계의 숲을 타이가라고 부른다. 타이가는 영구 동토증 위에 형성되어 있으며 1년 중 100여 일의 여름을 제외하고는 늘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다. 나무가 살아가기엔 너무 척박한 환경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곳의 나무들은 저 혼자의 힘만으로는 곱게 자랄 수 없다. 저 멀리 지평선에서 들어오는 얼마 안 되는 빛이라도 받으려면 최대한 높게 자라야 하는데 저 혼자 돋불장군처럼 자라서는 사시사철 불어오는 강풍을 당해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뿌리라도 깊게 내릴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한여름에도 지하 일정한 깊이에 얼음층이 있어 그마저도 여원하다. 그래서 이들이 택한 방법은 연대다. 땅 위로는 마치 황제 펭귄의 겨울나기처럼 꼭 붙어서 먼 곳에서 불어오는 애풍을 함께 견디고 땅속으로는 뿌리가 서로 단단히 연결돼 그물망처럼 흙을 움켜잡고 있다. 마치 땅속 줄기가 서로 이어져 한 몸을 이루는 대나무처럼 말이다. 만일 타이가 지대의 침엽수들이 저 혼자 자라기를 고집했다면 거센 눈보라를 견디지 못하고 성목이 되기도 전에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 곁에 심긴
메타세의 과연은 타이가 지대 침엽수들의 후예로서 그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다. 그들의 선조가 그랬던 것처럼 서로의 존재의 의지에 하늘 높이 자라던 습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아파트는 해를 가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외풍을 함께 이겨낼 든든한 동료다. 사각의 프레임 안에 갇힌 뿌리는 바로 곁에 있는 메타세콰이어와 연대해 부족한 흙을 단단히 움켜잡았고 자신들을 둘러싼 낡은 아파트의 의지에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다. 나는 사진 작가들과 산행을 다녀온 얼마 뒤 정글처럼 무성히 자란 메타세콰이어 나무들을 다시 찾았다. 시간을 두고 찬찬히 살펴보니 우둠지의 끝이 우열을 가릴 것 없이 가지런하다. 아파트는 자랄 수 없으니 이제는 저희끼리 의지해 쑥쑥 자라고 있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서로 의지하며 자라는 그들을 보며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떠올랐다.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인생이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은 오로지 자기 몫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나는 홀로섬이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아니, 애초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최선을 다해 스스로 해결하되 도저히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을 때는 기꺼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진짜 자립이 아닐까? 타인을 믿지 못해 모든 것을 혼자 해내려는 마음, 타인을 도움을 주고받는 대상이 아닌 그저 경쟁자로만 바라보는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인생을 더욱 고달프게 한다. 그럴 때는 아파트 옥상과도 어울리고 저희들끼리도 어울릴 줄 아는 메타세콰이어가 하는 말에 한 번쯤 귀 기울여 볼 일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무, 미선나무. 몇년전 어느 이른 봄날 창경궁에 놀러 갔다. 가끔 산에 함께 오르는 지인들과 봄나들이차 온 가족을 데리고 소풍을 나선 것이다. 아직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고 있던 터라 나무들이 꽃망울을 틔우지 못하고 있었는데 일행 중한 꼬마 녀석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저기 개나리가 피었어요. 근데 꽃이 노란색이 아니라 하얀색이에요. 너무 추워서 하얗게 질렸나 봐요. 아이유 손에 끌려 그곳에 가보니 정말 개나리를 꼭 닮은 나무가 가지마다 흰꽃 무더기를 소담스럽게 달고 있었다. 가지 모양새나 꽃 생김새가 영락없이 개나리를 닮은 그 나무는 최근까지 멸종 위기나무로 지정되어 있던 미선나무였다. 워낙 귀한 나무라 몇 곳에 흩어져 있는 자생지 자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 중이었는데 뜻밖의 창경궁에서 보게 돼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나는 얼른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귀한 나무를 소개했다. 여기 개나리를 꼭 닮은 나무는 미선나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특산 식물이에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다음 사람들이 몰래 캐가는 바람에 멸종될 뻔했는데 다행히 이를 귀히 여기고 지켜준 사람들 덕분에 창경궁에서도 볼수 있게 되었네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귀한 나무라는 설명 때문인지 너나 할것 없이 아름다운 꽃구경에 여념이 없었다. 그런데 아까 내 손을 잡아 끌었던 꼬마가 다시 내게 물었다. 그런데 왜 이름이 미선나무예요? 이름이 궁금하면 꽃이 다 지고 열매를 맺었을 때 다시 와봐야 해. 열매 모양 때문에 붙은 이름이니까. 사극을 보면 궁중에서 잔치 때 임금의 양 옆에서 궁녀들이 큰 부채를 들고 서 있는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 그 부채의 이름이 바로 미선이다. 미선나무의 열매가 바로 그 부채와 꼭 닮았다.
크기로 치면 500원짜리 동전만 하니 동화에 등장하는 어느 소인국에서나 쓸 법한 부채 같달까? 꽃이 진 자리에 앙증맞게 달리기 시작해 점점 붉게 물들어가는 미선나무의 열매를 보고 있노라면 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사람의 심장을 형상화했다는 하트 모양이 눈앞에서 재현된 듯하기 때문이다. 그저 보기만 해도 좋은 것이 사랑이라고 하듯 미선나무의 열매도 그렇다. 마냥 좋기만 하던 사랑이 이런저런 시련의 과정을 거치며 더욱 단단해지듯이 미선나무의 열매 역시 처음에는 짙푸른 빛깔을 띠었다가 자결하는 햇살 속에 점점 붉게 하트 모양으로 물들어간다. 해를 받아 색을 더해가는 열매의 모습은 세상 어떤 빛과도 견줄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녔다. 마치 어떤 세파에도 굴하지 않고 그들만의 사랑을 꿋꿋이 지켜나가는 연인의 모습이라고 할까? 고작 젓가락 굵기의 갈색 가지에 옹골차게 열매를 매달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저만의 빛을 완성해 나간다. 그리고 온전한 붉은 빛이 열매 전체를 뒤덮은 늦여름, 작지만 단단한 두 개의 씨앗이 사랑의 결정체로 남는다. 이른 봄 일찍 흰 꽃을 피우고 꽃이 진 자리에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완연하게 익을 때까지 인내해 온 시간들이 두 개의 작은 씨앗으로 남는 것이다. 오랜 세월을 함께하는 사랑. 솔직히 예전에는 그 말이 그렇게 어려운 건지 잘 몰랐다. 좋은 사람이 있어 그이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했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아내에게 당신 손에 물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 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게 어디인가 싶다. 가진 게 없어도 너무나 없다 보니 아내가 고생이 많았다. 그래서 늘 아내를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짠하다. 사랑이 고마운 것이고 사랑이 미안한 것인 줄도 아내 덕분에 알게 되었다. 콩깍지가 씌었을 때 콩닥콩닥 하던 사랑도 좋았지만 나는 고맙고 미안한 사랑이 더 좋다. 그래서 가슴이 뛰는 사랑만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사랑은 사랑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랑을 하는 것을 거쳐 사랑에 머무는 것이란 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어쩌면 사랑에 빠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랑에 머무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사랑에 머무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사회학자 라시우 표현처럼 차가운 세상에 있는 천국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한때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미선나무는 이제 경복궁, 창복궁을 비롯해 곳곳에서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 기회가 닿는다면 언제고 마음에 드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미선나무 열매를 꼭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 귀한 나무 앞에서 사랑을 말한다면 그 사랑이 좀더 뜻깊어지지 않을까?